안녕하세요, 컴즈입니다. 갤럭시 3080 Ti 호프 언박싱 하고 조립까지 해보겠습니다. 고객님하고 미리 한번 오픈해 봤었고요. 내부 케이스는 이런 모습입니다. 양쪽에 봉인되어 있고요. 내부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뽑아주면 되고요. 내용물은 지지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장갑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칸을 더 드러내면 이렇게 PCI 케이블 있고요. 설명서. 5V 연동 케이블도 있습니다. 5V 연동 케이블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슬리핑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쓰진 않을게요. 이런 모양이고요. 가운데 LED가 들어오겠죠. 여기도 들어오겠죠. 여기도 들어올 거고요. 5V 케이블 연결하는 곳은 이쪽에 있습니다. 따로 보호 비닐 같은 건 없고요. 라이저 키트에 장착할 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저 케이블을 먼저 장착하고요. 요 라이저 케이블은 PCI 4.0입니다. 이 버튼은 하이퍼 부스트 버튼입니다. 요걸 누르면 팬이 최대 속도로 돈대요. 장착하기 전에 저번에 못했던 USB 3.0하고 램쿨러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꺾여서 묶였던 건데 이런 걸 사오셨어요, 젠더를. 자, 3.0을 꽂을 수 있을 것인가? 수직으로 바뀌었고요. 이거를 딱 그래픽 카드에 5V 케이블 연결해서 메인보드랑 연동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됐. 5V 싱글 케이블 꽂았고요. 요 밑에는 사일런스 모드나 파워 모드인가? 이 선이 안 보이게 하려면 3.0 케이블 튀어나온 거에 걸리네요. 선으로 된거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또 USB 3.0을 또 살려 봅니다. 피고님이 가져오신 이유가 있었어, 다. 평범할 리가 없어. 쫙. 확실히 호프로 하니까 더 낫네요. 5V는 여기 4개 다 썼지만 이럴 줄 알고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분명히 피고님이 다음에 뭘 하실 줄 알고 내가. 끝났네? 있어 보이게 제가 이걸로 누르겠습니다. 스타트. 짜자잔. 아, 램쿨러 달아야 되네. 램쿨러 달면 안 이쁠 것 같은데. 바보같이 이거 꽂아놨어야 되는데. 아, 머리를 써보자. 아, 이게 또 아이템이 있지. 실수로 하나짜리 케이블 샀었거든요. 이거 연장 케이블로 쓰겠습니다. 나는 낄수 있다. 연장선이 딱 생겼죠, 이렇게. 아, 요 스위치를 못 써먹네. 아, 아쉽네. 돈다, 돈다. 아, LED로 했으면 더 이뻤겠는데? 이러다 진짜로 LED로 또 사온다, 이거. 이렇게. 와, 소리도 이쁘다. 근데, 앞에가 더 이뻐요.